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사역을 맡고 있는 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주차, 3주차, 4주차. 예, 네 번째는 이제 수료를 하시는 날이세요. 그래서 네 번째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를 몇 번 보셨을 건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군가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새가족 사역을 맡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 간혹 목사가 왜 젊지는 않습니다. 뭐 50대 이제 중반 들어가니까 젊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여자도 목사가 있습니다. 간혹 목사님들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미지들이 있으세요. 뭔가 좀 나이 살짝 지긋하시고 남자분들.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어디 장례식장 인도하러 가고 결혼식 인도하러 가고 뭐 인도하러 가면은 항상 거기 직원들 스태프들이 저한테 여기 목사님 오신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저한테 그런 거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꼭 저라고 제가 멋쩍하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적으로는 지역에서 또 새 생명 초청주일도 있어서 아마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는 게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면 너무 예수가 믿고 싶어서 그런 이상한 새가족은 없으실 거예요. 예, 정상이에요. 막 너무 믿음이 막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한 20년 믿어도 사실 오직 잘 안 되거든 우리도. 근데 여러분들이 오셨다? 사실 낯서실 거예요. 또 다른 종교를 믿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박수치는 거 막 아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용어들이 이 분위기 얼마나 낯서시겠어요.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새가족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고객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뭐 한 30, 40분 떠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한테 인생에 꼭 해답이 되시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7일 셋째 주입니다. 교회는 보통 1주차 따질 때 예를 들어 9월 1일이 첫날이라고 해서 첫 주간을 하지 않고 보통 주일이 9월 3일이면 그걸 첫 주간으로 봐요. 3일이 첫 주야. 그래서 4일부터가 첫 주간이다. 그래서 오늘이 9월 17일이기 때문에 3주차고요. 메시지도 3가를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차 올 때는 오늘 사과 하겠구나. 1주차 올 때는 오늘 일과 하겠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낯설실 수 있는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도 굉장히 낯설 건데 하나님 자녀, 예수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 잘 하셔요? 욕 잘 하셔요? 저는 참 욕을 못해요. 최고로 운전할 때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성 나오고 욕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제일 많이 하는 욕이 죄송해요. 아이 씨 정도는 해봤어.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놀랬잖아. 왜 갑자기 치고 들어와? 뭐 요 정도지. 사실 싸움을 사실 잘 못해요. 그렇게 또 뒤돌아서서 나중에 그만 좀 할 걸 그냥 그때 왜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거 꼭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스타일. 저는 일단 이런 육탄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지 마. 보이는 거에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싸움이 있어. 요거는 저한테 이건 잘 싸워요. 예, 요거는 제가 자신 있어요. 자, 에베소서 줄여서 에비라고 적습니다. 6장 12절 말씀. 자,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와, 우리의 씨름. 이거는 뭐 운동 경기의 씨름이 아니라 이제 이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건데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사람, 어떤 환경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상대하는 게 아니야.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차라리 사람하고 싸우고 말지. 더 어려운 것 같아. 악의 영들하고 싸우라고 하니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쉽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원교회에 오셨어요. 예원교회는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지으셨어요. 전에는 강서로 교회였어요. 저희가 한 15년 전에는 강서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강서구 목동에서 양천구 목동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강서구 등촌동으로 오면서 강서로라는 말이 평했지만 이제는 강서구 하나만 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의미로 교회 이름을 짓자 했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최수정 목사인데요. 이 수정 이름이 수정다방, 수정 목욕탕에 제일 많이 붙더라고요. 제 이름은 뭔가 깨끗하게 해주는 의미 같기는 해요. 예. 자, 저는 교회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시스템에 뭐 친절한 사람들 다 좋죠.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를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오면은 뭐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순진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오면 일단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착하게 살고 술 담배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구제봉사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불교 가도 들으셨을 거고 성당 가도 들어보셨을 거고 바자회나 굉장히 선행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나쁘게 살라는 말은 없어. 이건 이미 교과서나 또 세상에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착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거는 맞지만 이거는 이미 세상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어. 올바르게 살아라. 그 술 담배는 꼭 교회 아니어도 건강 때문에 금주 금연에 대한 캠페인도 많이 나와. 어차피 세상에서. 그럼 교회에서 굳이 그거를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교회는 제가 아까 영적 싸움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해석 안 되면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벌레 하나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저질러? 그리고 보면은 막 묻지마 범죄 아니면은 웃지마 범죄 같은 거 나는 슬픈데 너는 왜 웃어? 칼부림 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다 멀쩡한 분 아니에요. 다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세상의 지구 병동 자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아니 나는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끊임없이 산 넘어 산이냐 이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오고 앉아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저는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눈에 눈, 이에 이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볼 때 왜 저 일이 일어났을까? 저 일은 무슨 원인일까?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이제 해결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야기 하나를 넣어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 하나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이란 말이 있어요. 자, 교회와의 연결이 일평생 딱 세 번이에요. 처음에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으려고 왔을 때 이제 물이 뿌려져. 이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러라 하면서 먹이다 딱 머리에 물을 묻히거든요. 그때 한번 딱 와. 그리고 이제 딱 살아. 그냥 교회 안 와. 쭉 살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 미국 풍습에 이제 결혼하러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이제 쌀을 뿌려 줄 때 한번 딱 쌀 한번 딱 맞아. 그다음에 또 가서 또 세상에서 열심히 뭐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죽을 때 장례할 때 교회에서 장례 치러질 때 이제 내 관에 흙이 뿌려져. 그래서 물이 뿌려주고 쌀이 뿌려주고 흙이 뿌려져.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정작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딱 세 번만 교회를 오는데 종교를 안에다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딱 써요. 참 여러분들이 야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나도. 예원교회 이제 오늘 한번 와서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 장례식 때나 한번 올라요. 뭐 그러지는 마셔요.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뭐 나 학교 세 번 가고서 뭐 나 학교 다녔어요. 이런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와서 뭘 배워야지. 근데 이건 보면 아마 이 세 번 오는 분들은 자기 편리대로 온 것 같아. 뭐 결혼식 뭐 교회 오면 그냥 해주니까 장소 대여해 주고 막 다 해주니까. 자 자기 편리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도 안 된 것 같아. 나 평생 예수 믿었어요. 나 평생 교회를 30년, 40년 이래봐도 나 다녔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럼 과연 믿음이 좋냐? 꽝일 확률도 커요. 예. 사실 몇 년을 다녔냐, 뭐 두 번만 왔냐, 세 번을 왔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번을 와도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왜 예수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 보면 참 크리스찬을 비하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만 크리스찬이야. 뭐 교회 몇 번 와봤으면은 그냥 구원받고 뭐 몇 번 오면은 그냥 크리스찬 되냐. 그렇게 하면 다 복받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셔야 되고 또 영적인 것도 아르셔야 되고 영적 싸움도 이제부터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50대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 자리에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으시겠죠. 누구는 뭐 중독의 문제도 있고 누구는 건강, 누구는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고 나는 우리 자식만 좀 잘 될 수 있으면 해서 자식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생각과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쳐 죽겠어 하면 미칠 일이 생겨요. 내 뇌는 미칠 일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 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안 돼, 못해, 이게 굉장히 저는요 저 자신한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교의식도 많았고 자격지심도 많았고 열등의식도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이게 잘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야. 나한테 내 자신한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쏘기보다는 아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막 혼자 막 자학하고 전에도 실패하더니 이번에도 실패하냐 막 이러면서 막 누가 뭐래도 안 해도 막 나 혼자 막 자학하고 막.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굉장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전혀 밖에 생각을 안 해. 그 내 언어는 여전히 미치고 죽을 것만 고백을 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 언어 습관이 너무 놀라워요. 맨날 배고파도 죽겠어요. 배불러도 죽겠어요. 재미없어도 죽겠어요. 재미있어도 죽겠어. 재밌어 죽겠어. 이래. 그럼 재미없으면 뭐해? 재미있어도 죽겠고 재미없어도 죽겠고.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래저래 죽어. 참 희한해. 그러니까 사람들 들으면 우리 되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용어가 맨날 그렇게 죽을 일이 많아. 그쵸? 근데 여러분 그 가수들이 노래 하나 녹음하려면 보통 막 만 번씩 불러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우가 그 역할을 하면은 한 1년 작품 끝나고 나면 그 캐릭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돼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정신치료를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 삶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배우의 삶으로 살았잖아. 10개월을. 또 집중해서 감정을 몰입하고 그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기사를 제가 딱 보고 나서 아 가수도 예를 들어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거 부르면 그러고선 사실 그 가수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희한해 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원기 왔는데 갑자기 미칠 일이 막 살 일로 바뀌고 막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고 있던 병이 다 나았다 그럴 기적은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 희망을 좀 심어드려야 되는데 새가족들한테 와가지고 막 교회 오면 무조건 돈 생긴다. 없던 복이 갑자기 생긴다. 이런 육신적인 복. 뭐 건강도 막 질병도 다 떠난다. 아니요. 저기 암 걸린 목사님들은 우쭙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예수 믿고도 우리 교회 안에 경제 문제 오신 성도님들도 많아요. 아 그럼 뭐야. 예원교 오면 좀 날 줄 알고 왔더니 저 목사가 초반부터 그냥 힘을 쭉 빼는 얘기를 하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오늘 영적인 축복을 먼저 드릴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요. 자. 그 나무는요 빨리 땅속에 뿌리를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라든지 말든지 열매 맺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거지. 뿌리 뽑힌 나무한테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오늘 예수께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유기농 먹이를 줘도 행복하지 않아. 그 물고기는 빨리 물속에 넣어줘야지 거기서 숨도 쉬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듯이 일단 예수라는 환경 속으로 여러분들이 싹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질병도 고치실 것이고 필요하면 경제도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구두 위에다 양말 신지 말고 일단 양말 먼저 신고 그 다음에 구두 신자라는 말이에요. 예, 단참 이런 비유가 가끔 생각나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그럼 저주받냐? 아니에요. 복음 받는 건 확실하지만 무조건 막 돈부터 해결하려고 왔는데 어 이게 몇 개월 지나도 돈 문제가 해결하는데 어이구 뭐 예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 에이, 다른 교회 가봐야 되겠어. 다른 종교는 나 또 쇼핑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 어차피 예수 안 믿어도 경제 문제는 시간이 걸릴 문제고 질병의 문제도 갑자기 온 건 아니잖아. 오랜 시간 식습관 뭐 삶 뭐 스트레스가 다 쌓여서 연약한 부분을 치고 온 건데 이게 뭐 예수 믿고 갑자기 떠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질병도 치유하는 기관들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만 놓고 생각해도 그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후대가 살기를 원하시죠. 예, 후대에게 복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으면 그게 다 부모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아이들 사역만 20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기도할 때 후대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제가 이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20년 동안 확인을 해봤었어요. 이쪽으로도 공부도 했었고 이쪽으로 교육학도 해보고 이쪽으로 상담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무수히 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부모가 딱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어쩌 나무가 말라비틀어지는데 뭐 사과가 싱싱한 게 열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부모의 삶이 그대로 자녀에게 축소판으로 와요. 어 진짜 저렇게 고집 센 놈이 태어났냐. 근데 죄송해요. 자식 욕하지 마셔요. 그 부모님 고집 엄청 세요. 그리고요. 아우 쟤는 결벽증이 제가 아는 그 권사님 딸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 딸은 세탁을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뭐 속옷하고 겉옷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세탁 돌리잖아요. 그분은 한 번 입은 옷 돌리고 두 번 입은 옷 따로 돌리고 세 번 입은 거 따로 돌려. 나는 죄송해요. 환장해서 난 못 살아. 나는 그렇게 하면 못 살아.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어디 갔다 와서 모르고 그냥 손 안 닦고 냉장고 문 열면은 그날은 이제 부부 싸움에 이제 난리 나는 날이요. 손 안 닦고 지금 이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는데도 지금은 다 손 닦지만 근데 죄송하지만 그 어머니도 엄청 깔끔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집을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닦고 혼자 생활하시는데 우리 혼자 생활하면 한 열흘도 안 닦고 뭐 2주도 안 닦잖아요. 근데 이분은 맞아요 하시잖아요. 거봐요. 거봐요. 근데 그게 부모의 그 완벽한 그게 자녀한테 그대로 갔어요.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 집안에서 그거 보고 자랐고 그 엄마 아빠 DNA 닮았지 뭐 딴 거 닮았겠어요? 근데 육신의 DNA만 닮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도 닮아요. 그래서 고집 센 놈이의 더 고집 센 자녀가 태어나지만 질병도 암 가족력인 집에 암환자들이 나오듯이 가족력 질병만 닮는 게 아니에요. 중독 가정,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폭력 가정 이런 가정들을 희한하게 보면은.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싫었어. 대대로 무속인 가정이 우리 교회 7대까지 내려온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그냥 그 무속 가정으로 사는 거예요. 희한해. 내가 원컷 원치 않건 간에 그게 그냥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오늘 제가 잘 웃었다고 한 이유가 후대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물림, 저주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제 축복이 대대로 내려갈 판입니다. 아니 이게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돈 닦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축복인데 아 왜 못해요? 아 돈 내고도 이런 축복 온다면 우리가 거금을 내서라도 내 자녀가 잘 산다면 그거 할 건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영적 실체인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최수정 목사의 메시지도 아니고 예원교회에서만 하는 이상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보통 우리가 교회 오면은 축복과 은혜 받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요. 근데 그런 얘기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적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새가족들이 그래요. 왜 이런 것들을 말 안 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올바른 삶, 또 좋은 은혜 얘기, 축복 얘기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피해자였고 내가 영적 사실을 몰라서 당했던 거 억울하시잖아요. 그거 교회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 다니고도 이런 영적 사실 모르고 복음 전혀 모르고 교회당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하면서 결국 망한 사람, 결국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 저는 가장 불쌍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차피 뭐 복음이고 자식이고 뭐 영적 싸움 이런 거 얘기 안 해줬으니까 모르니까 당할 수 있지만 교회를 왔는데 그거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교회가 그걸 말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청도들 탓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얘기를 해줘야지. 목회자가 얘기를 해줘야지. 안 해줬는데 못 들을 수 있잖아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면서 오면 일단 바른 삶 얘기하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을 거, 봉사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냈다 하다가 이제 인간관계 꼬여버리고 뭐 돈 문제 터져버리고 뭐 내 건강 문제 와버리면 그때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나도 왕년에 다녀봤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다 다녀봤어요. 이 말을 보면은 시험 든 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보다 전에 다녔는데 시험 든 분들은 사실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이미 상하셨거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줘야 돼요. 예, 하루로 하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할 때도 보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 무조건 사장이 원하는 일 아유 관심 없어. 나는 일단 열심히 해. 그러면 잘리는 내보다 1순위 직원이야. 1순위 직원. 그 회사가 원하는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원하는 업무를 해야지 회사에서 진급도 하는 거지. 아이고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일단은 열심히 해볼라요. 잘린다니까요. 신앙 교회 딱 오면요 열심히 믿어볼라요. 뭐 이런 생각 분들 계세요. 오 위험해요. 여러분 절대 열심히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가야지. 막 서울 가야 되는데 막 부산을 향해서 냅다 달리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무조건 난 열심히 달릴 거예요. 언제 돌아오려고? 언제 오려고? 간만큼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안 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뜻인데 엉뚱한 거 하고 있는 사람. 뭘 해도 안 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만 또 냅다 하고 있는 사람.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연수도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믿었냐. 또 열심히 믿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방향을 제대로 맞춰줘야 돼요. 방향.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망한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되게 많이 갈등하고 방황을 했던 이유가 그냥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매주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그 애가 뭐 어차피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해. 어차피 예수 안 믿어도 저는 책임감이 엄청 강해. 어차피 예수 안 믿어도 어설픈 완벽주의라서 맡겨진 일들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이 인품이 그냥 성실한 것뿐이지 그게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응답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고리타분한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탈출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방황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만큼은 그런 길을 좀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는 좀 영적인 제가 길라잡이가 돼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이들 얘기해.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음에 웅덩이 푹 빠져버렸어. 음에 그거 다시 이렇게 갔어. 이거 빠지는 게 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그냥 쭉 갔으면 돼. 만약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배로 점프로 튀어 올랐으면은 이게 이제 발판이 돼서 되게 좋은 거지만 보통은요. 안 빠져도 될 문제 속에 괜히 빠지다가 시간 낭비하고 마음 상해서 그냥 가는 게 낫지.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불필요한 걸 경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꼭 필요한 실패는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또 믿음 성장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거는 발판이 반드시 되지만 불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름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실제 사탄. 도통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을 거예요. 이 사탄의 영적 실체는요. 일단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묻지마 범죄라든지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그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내 몸이 아파. 부치병, 희귀병, 난치병인데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이 시달리신 분들도 많으세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저 의사가 돌팔이라서 못 맞추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오는 질병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다 병동이 돼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실체 이 사탄은 어떤 존재면 반역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사탄막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간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례를 이간하고 우리 가정도 찢어놓고
그쵸, 부모 지간, 자녀 지간도 찢어놓고 모든 관계들을 다 이간하고 찢어놓는 영적 실체, 꼭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간자. 자, 여러분들이 귀신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죽어서 원한 맺혀서 칼 물고 다니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지 구천에 한을 못 풀어서 떠도는 그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장의 개념이라면 귀신은 쫄병의 개념이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개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 이제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사탄이 이 선악과 범죄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마.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야. 근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 단순히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과실수가 아니라 기억 장치, 경계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해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만이 창조주야.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는 없어. 또 오늘날 인간이 인간 복지도 하려고 그러고 스스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어라는 유해지 사상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과 이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을 줬고요.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 그래도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이 시청각 과일을 보면서 그거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활동을 한번 볼게요. 1번에 5번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하고 맞짱 떠요. 자, 그러면 광명한 천사 이거 보면 좋은 말 아니야? 그런데 사탄은요 뿔다고 나타나서 악한 모습으로 나쁜 문제만 주면 저거는 정말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인가 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광명한 천사라는 건요 얼마든지 그럴싸하고 좋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도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만 빼고 육신적인 복 다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날 갈급함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또 정신적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하고 불신앙 불평하는 거 이거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는 이거는 사탄이라는 영적 시체를 주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육신적인 질병 저도 얼마 전에 인후염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 목사도 사탄 들렸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어요? 몸살 걸렸어요? 감기도 와요? 이거는요 사탄이 주는 질병은 아니에요. 내가 손을 좀 들닦았어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요 내 실수나 피로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역사 말하는 육신적인 질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희귀 이런 난치병들이 있어요. 정말 불치병들이 있고 사단이 역사에서 오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이 교회 안에 누구를 짝사랑했어. 그 성가대를 하다가 그 성가대 주의자가 다 잘해준 거지. 그 여자 청년들한테 웃으면서 대해주니까 속으로 어머 저 주의자가 나 사랑하나 봐 이렇게 혼자 착각을 한 거야. 어머 나 좋아하나 봐. 이 주의자는 이만큼 마음도 없었어. 또 혼자 이제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고백을 했어. 나도 널 좋아해. 남자가 뭐라 그랬어? 나는 널 좋아한 적이 없어 이랬잖아. 그 여자애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기도원을 갔다요. 기도원을. 너무 상심한 마음에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갔어.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들려서 온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왔어. 그러더니 갔다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삼풍백화점 그때 95년이니까 무너졌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서초동 삼풍아파트 아예 서초 쇼핑센터라고 있어. 거기에 이제 복지위라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삼풍백화점 왜 무너진지 알아? 뭐? 그게 부실공사인데 그거 나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지 본인이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거. 그건 이제 그 메이크업 하던 친구였거든요. 신부들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일하는 여기 웨딩홀이 여기 메이크업이 요즘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래서 왜? 했더니 결혼식 예약하러 온 신랑 신부가 왔다가 신랑이 요 자매 있죠? 이 자매의 얼굴을 보고 반해가지고 다 파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웨딩홀 다 결혼을 다 깬다는 거야. 결혼식장 그래서 예약을 다 깬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자매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이제 말씀 전화로 가면요. 또 멀쩡할 때는 말도 잘해. 막 찬양도 하고 막 다 해. 막 멀쩡해 보여.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그런 거야. 자꾸 나 만나러 오지 마. 사실은 나 만나지 말고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랑 우리 오빠. 거기가 더 심각해. 거기 만나러 와. 나는 이제 멀쩡해. 이러더라고요. 그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보니까 딸이 더 멀쩡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원 들어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이게 의학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뭐 엑스레이, MRI 찍는다고 나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적인 거 또 세상에 돌아가는 우화지고들을 볼 때 이제는 아 저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희는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이 복음 받고 회복되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영적으로 보시는 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화전을 소환되면 신자를 공격한대요. 어마 예수 믿으면 안전할 줄 알았더니 신자를 공격해?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아서 우린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의 몸뚱아리 육신도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완전해지면 우리 배고프면 안 돼요.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죽음이라는 문제도 찾아오면 안 돼.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배도 고프고 부신자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똑같이 죽음도 맞이해야 돼. 그럼 우리 육은 한 줌의 흙으로 가야 돼요. 우리 몸까지 구원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 사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공격해요. 교회당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안 오냐? 아니죠. 내가 경제관이 무너지고 삶의 규모 무너지고 그러면 오히려 부신자가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신자 공격해요. 교회 안에도요. 부신자 예수 안 믿고 다니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업의 목적으로 와가지고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냥 취미로 오시는 분도 있어. 취미 생활로 뭐 학원 뭐 강사료 하나 내듯이 헌금이 강사료 하나. 딱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강사료 이렇게 헌금 딱 내고 가는 분들. 그 뭐 나 교회 끊었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학원 끊듯이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여러분들이 지금 취미로 오신 상황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은 너무 치열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어떤 때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다가 정말 여기까지 오려 왔는데 단순히 내가 취미로 교회를 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는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취미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한 주간 삶은 너무 치열하거든요.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죠. 이제 승리에 나가셔야죠. 신자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말씀드릴게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 나를 사랑하고 물질 필요한 거고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나. 내가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여러분들 한 게 많이 느끼셨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이 흑암의 세력이 주는 물질은요. 반드시 성공했지만 무너짐이 반드시 큽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거 절대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을 맛보면 뒤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속과 점술문화, 우상문화가 얼마나 급증해요. 지금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희한하게 이런 점술문화, 무속문화는 계속 몇백조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사람들의 99%가 기독교인이래요. 제가 어떤 얘기 들은 줄 아세요? 어느 무속인이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 교회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하고 물어봤대네. 나 너무 창피해. 정말 너무 창피해. 교회 간판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 좀 알려. 또 놀라운 거 하나 들었어요. 내가 이제 선교를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느 나라로 선교 갈지 나라 좀 하나 정해줬어. 이러고 왔대요. 어떡해요 정말. 우리는 무속인들에게 답을 줘야 될 사람들이. 그 무속인은 행복해서 무속인의 일을 하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무속인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요 다 장사 속이에요. 일단 전보로 오는 사람들은요 어항 속의 물고기랑 같아가지고 다 믿을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대. 가지고 삼재가 꼈어 이러면요 반드시 다음에 또 다시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상황 봐서 이제 30만 원짜리냐 50만 원짜리냐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성이도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본인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가지고 막 사명으로 가냐? 아니요. 신병이 쌀려. 내 후대가 다쳐. 집안의 우한지구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제 본인의 희생양이 돼서 이제 그 무속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본인도 본인의 인생이 해결이 안 된 거야.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귀신의 해코지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귀신 들린 그 무당에 가서 내 인생을 맡겨. 그러니까 정치꾼들은 딱 끼고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출마할지 말지. 이번에 내가 골프대회 이 대회를 나가야 될지 말지까지 아주 세세한 거. 오늘 어떤 넥타이 색깔을 매야 될지. 그거 다 정치 인들은 다 끼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오히려 그 인생 귀신 들린 인생에 답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내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무속 점수를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으니까 쉬쉬 하는 거지.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제사 지내지 마. 교회 다니니까 단순히 점집까지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받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야. 근데 절대 귀신의 존재는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지 우리에게 좋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 구태서 그 문제 해결되면 평안해야 되잖아 쭉. 그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 더 큰 구슬 해야 될 큰일이 또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은요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귀신이 내 인생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거. 귀신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다고. 강도는 다 나쁜 거라고. 귀신도 착한 귀신이 우리 도와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서 답을 구하고 많은 무속인들의 왕년에 집사였어요. 신학을 하다가 온 전도사도 무당이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녔겠지. 신학교라는 건물은 다녔겠지.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다니면 가장 비참한 사람,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 교회 다니고도 정확한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가장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 연사가 자꾸 이렇게 힘을 넣어서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도 그냥 쉽게 전달하려고 보니까 제가 살짝 까불어도 이해해 주셔요. 중요한 것만 딱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다는 우리 인생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무속 점수를 우상 문화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부터 불신자 상태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식으로 종식돼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식이라고 해서 오주주주 잘 되기를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종으로 돼서 사주 팔자 운명으로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문제. 하나님을 섬게 될 인간을 이제는 돌 보고 빌고 하늘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생, 거꾸로 인생. 자, 정신 문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문제, 계속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우한지고 제한 끊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내세 문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후대 문제, 저는 이게 제일 마음 아파요. 후대 문제, 그대로 내가 살았던 인생이 곱하기 77배로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 행복하고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믿음 딱 붙잡으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무조건 100%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뒷장에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뭐 다양한 문제로 여러분 오셨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물고기가 빠져 물떠난 물고기가 내가 숨이 차요. 먹이가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물고기에게 가장 시급한 건 빨리 물속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경제 문제 있어요. 자녀 문제 있어요. 지금 내가 사기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사업 문제 걸렸어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 빨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문제예요. 아, 내가 몰랐지만 나에게 온 문제는 내 무능이 아니야. 물 떠나 물고기처럼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또 이 죄라는 문제, 이 저주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세 번째, 사탄이라는 이 영적 실체, 사탄마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기냐고요.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요. 의사도 박박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 문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탄 무찔러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듯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요거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게 그리스도라는 멋진 직분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뭐 딴 얘기 다 잊어먹어도 돼. 아, 내 인생에 온 문제의 근본 뿌리가 이거였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는 직분, 죄는 씻어주는 직분, 사탄 마귀는 물리치는 직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떠난 문제는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참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요거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참 왕, 진짜 왕으로 오셔서 요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거 내 문제 요거 해결하셨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혼 사람 A가 있어요. 전에는 못놈 막 욕해가면서 막 어유 이제 그렇게 싸우지 마셔. 하나님 앞에 다 일러버리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약 그 사람이 홍길동이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자꾸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홍길동. 홍길동 안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을 놓고 공격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남편이 숙군이야. 아유 저놈은 저 숙군 마귀 저 왼수 저 사달 이러면요 남편하고 싸워요. 숙군 마귀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럼 희한해요. 영적 싸움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 그 사람을 교화할 때는 안 먹혔던 게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제 영적으로 보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자녀 되셔야 되니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잠시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자 100만 원씩 내세요. 헌금 바구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거저 받으신 겁니다. 나는 뭐 아무 공로도 필요 없어요. 아무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거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드리는 예배, 모든 헌신이 다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꼽힌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 암만 리모컨 눌러도 전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코드 꼽히신 겁니다. 하나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도 나누기 예 우측 상단에 우리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